쏘놨다. 완전히 솔로몬 박상이네. 이게 솔로몬 박상. 예. 이거 봐. 이거 이게 다 돌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예. 이게 다 돌이요, 이게. 예. 이게 다 음식이지. 이게 뭔 돌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돌이 나오냐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병수 장로님 평생 신경 써서 준비한 세계 수석 박물관 와서 귀한 인터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습니다. 전국 세계에서 80억 인구가 꼭 이곳을 한 번은 방문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솜씨를 자연 속에 수석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것이 저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고 또 구원의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박물관 운영하는 우리 장로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영상으로 녹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순천입니다. 여러분 순천이 막 여러 가지로 그 천만 명씩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 중에 그거를 능가하는 희한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수석 박물관입니다. 우리 진돗개 전도하고 저거 진짜 엄청나게 한국교회 전도 부흥하고 살렸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그걸 가지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수석 박물관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전시할 텐데 이걸 한번 영상으로도 보고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귀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요. 예. 우리 진짜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죠? 예. 한국교회 예. 막 살렸는데 예. 어떻게 해서 이 지금 수석 박물관을 하게 되었는지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동기 부여 좀 한번 장모님 예.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좋겠네. 48년 동안 그 취미로 예. 시작한 이 돌이 48년 됐어요? 예, 예, 예. 돌을 수입한 지요. 군대가기 전에. 예.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듣고 예. 아,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부터 이 수석은 모으기 시작했었다. 그렇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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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8년 됐는데 예. 교회에 나와서 바로 전도에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도 전도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 돌들의 증언, 돌들의 증언. 오, 돌들의 증언을 예. 들어라. 예. 예. 재판을 하면은 증인이 예. 필요하잖아요. 예.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요사 이사장 27절.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신기한 게 예. 요나가 니누에로 안 예. 가고 다시 도망갈 때 큰 물고기로 요나가 삼겼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부터 명령해가지고 요나를 예. 토해내라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한테도 말씀하신단 예. 말이요. 지금 돌한테도 얘기했다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죠. 오. 그 증거가 물고기를 들으니까 요나. 그렇죠. 예. 그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로 그렇지. 보리떡 다섯 개로 오병이어 기적 열두 방에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 물고기가 두 마리와 오병의 기적이 그렇지. 기독교관에 창세 때 계시까지 아, 그 성경에 네, 있는 네. 그 물고기 네. 저 두 마리 저 뭡니까 떡 다섯 개가 네. 여기에 네. 있는 돌 속에도 그게 그렇죠, 있다. 그렇죠. 물 속에서 나온 자연 하나님의 작품 손수 지은 걸로 전지창조 아, 예. 그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예. 48년 동안을 지금 이제 모은 거예요. 예. 취미로 예. 시작했는데 예. 테마별로 모아놨습니다. 테마별로. 예. 그런데 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교회에 나와서 1년 만에 성경책을 10독 오르고 나서 그렇지. 야 이거다 예.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돌로 인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그래서 통해서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순천에 세계의 돌들이 예. 예, 일생일석 미스코리아 사랑 같은 거는 명석이 예. 우리 순천에 내 고향 순천에 모였다. 모았다. 그래서 세계 수석 박물관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 그래서 전도자 그런 취지에서 예. 이렇게 예,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 제가 여러분 솔직히 예. 진짜 어디는 안 다녀봤겠으면 제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보고 제주도에만 가도 박물관 이런 게 수백 개 있어요. 뭐 화분 박물관, 그림 박물관, 유리 박물관 별별 게 다 있는데 여기를 와 보니까 이거는요 돌인데 그 돌이잖아 그냥 근데 돌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이게 인간이 조작해 넣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바둑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바둑에 세 가지 수가 있거든요. 제일 행편은 뭐 떡수라고 그래, 떡수. 그 다음에 인간이 진짜 좋은 수를 노수라고 그래. 근데 신의 한 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석 박물관이 이거는 신의 한 수 박물관이지 묘수 박물관이 아니야. 그림을 그렸다. 기가 막히게 그릴 수 있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그건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 아, 하나님이 또 참 이제 보니까 금방 생각했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줬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돌에도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잖아. 그게 모세가 새긴 게 아니니까. 십계명도 있어. 그렇지, 십계명. 그렇지, 그렇지. 돌에 돌판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그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잖아. 그렇게 돌판을 던져버렸고 깨져버렸지. 그렇지, 깨져버렸지.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히브리어된 그 돌판을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에, 에, 에. 그 십계명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십이 적어졌고 그 다음에는 큰 걸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돌 속에 모세가 받은 돌판에 십계명이 돌에다 새겼잖아요. 여기가 지금 수석이니까 돌이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여기 오셔서 도대체 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죠? 근데요,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보통 박물관은 그냥 묘수 박물관이 되니까 여기는 신의 한수 박물. 이거는 도저히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돌이 나오냐고요. 자연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돌 속에 역사. 오죽하면 저하고 진짜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집회를 한 1000번 가까이 했어. 1000번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그것도 솔직히 조그마한 교회는 하지도 못해. 다 큰 교회만 했어요. 한국 웬만한 교회 다 돌았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폭 빠져가지고 진돗개가 할까 봤더니 전도를 통해서도 전도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수석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가서만 해야 하잖아. 이건 여러분이 오시면 되잖아. 순천에 한번 오셔서 한번 여기 와서 야 내기 한번 할까요? 여기 와서 여러분 놀래면 내가 이긴 거고 안 놀래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안 놀랄 수 없다니까. 아유, 이따가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걸 찍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할 텐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 작품이 48년을 준비해서 나온 거네. 네, 그래서 8000개를 모았습니다. 아, 돌이 8000개. 8000개 중에 명성만 골라서 사람 같으면 미스코리아 형질, 색, 3요소를 갖춘 이 명성을 골라서 테마별로 14개 테마를 해놨습니다. 밖에도 해서 30개 테마를 만들어놨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 이거를 중국에 있는 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수백억에 이걸 사가려고 했었다며 이게. 7, 8년 전에. 7, 8년 전에. 그래서 안 판다 했지만 더 금액을 더 주겠다. 몇백억을 더 주겠다 해도 제가 내 고향 순천에다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선보이겠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요 돌은 안 썼기 때문에 억만년 수억만년에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지. 초대 관장인 진도교 전당 박변사이가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분기시키고자 목숨을 걸고 전도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이장 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저도 이 진돗개 전도왕이 이거 하겠다고 할 때 차라리 팔어라. 팔어서 그냥 그 돈 가지고 건물 사서 나오는 새로 전도 열심히 하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반 상식적으로도 모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게 낫지 왜 내가 굳이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 하냐. 그게 모세 생각이면 그 묘수거든요. 근데 묘수는 지나고 나면 떡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왕이고 뭐고 내려놓고 네가 네 백성을 출애굽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한 거거든요. 지금 이가의 우리가 볼 때와 이걸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받은 사명과의 차이가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여행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어딘가는 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방문 코스 중에 순천에 한번 오셔서 세계 수석 박물관 한번 오시고 이거를 그냥 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진짜 여러분 감탄하게 된다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돌값만도 수백억이지만 이걸 또 이 시설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명이고 사명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묻다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팔을 뿌리고 돈 벌어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근데 또 그거 아세요? 내가 신기한 거.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불러내니까 이 좋은 자리를 왜 내가 놔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디 가 방향도 보내. 그런데 가보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대박. 더 잘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갔으면은 아브라함은 우상 속에 살았어야 돼. 떠나니까 하나님과 사는 거야. 요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도 요걸 보면서 다 그만두고 내가 여기 와서 그간에 못 만난 하나님을 돌을 통해서 만난다. 이것처럼 좋은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돌 속에 이제 우리 진돗개가 한번 돌 박사잖아, 이제 진돗개는. 그죠? 그러면 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예. 예, 예.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했으면 예.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간증에도 들어가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주변 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얼마나 결혼해서 그 믿음의 못된 가정에서 태어난 착한 아내하고 예. 결혼해가지고 교회 못 나게 하고 교회 다녀도 못 나게 하고 엄청나게 20년 동안 핍박을 했는데 아, 20년 동안 그렇지 그렇지 마누라 그지? 제가 예, 교회 못 나가게 그 예. 교회 나와서 이제 첫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맞았어요. 저기 이제 적었다고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 그런데 얼마나 께서 답답했으면 예. 세계 인구 85억 중에 예. 80억 중에 예. 80억 중에 얼마나 께서 답답하고 답답해졌으면 예. 이 물속에 있는 그 돌을 씻기고, 다 꺼내가지고 씻기고 씻기고 돌 뜨는 예.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만 있어요. 사람 얼굴에 귀만 들을 귀가 없어. 귀는 있는데 귀때기는 봐라 이 하나님의 그렇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심을 봐라 그래서 눈으로 보라 그런데 눈으로 시력이 나빠서 하나님을 못 보면은 안경을 쓰고 봐라. 이런 보통 안경이 아니라 빨간 보일의 빛, 빨간 성령의 태를 안경을 쓰고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귀로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다만 오케이. 그래서 부족한 죄를 택해가지고 돌에 미치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회 나오기 전에 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어쨌든 주석의 박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 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가문을 일으키고 순천 종호망놈에 함께 수석방관을 세계 수석방관을 지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오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홍보가 되면서 와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국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입니다 바로. 맞지. 그 참 여러분 솔직히 자연이 그냥 자연 같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고 그죠? 아니 다 그만두고 자연이잖아. 스스로 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자연적 원리대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오.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다양한데 자연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 있는 수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지금 쓰는데 솔직하게 박물관 가면 참 잘 그렸다, 뭐 참 잘 만들었다, 참 좋다. 그 정도죠. 묘수래니까요. 여기 와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다. 신의 한 수래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진돗개를 통해서 수석 박물관을 만들고 그 수석 박물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자연 속에 그것도 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섭리하는지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갈등 많이 느낀 겁니다. 이게 진짜 자연이냐 이거 사람이 만든 거냐 아마 저도 계속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아유 아이고 세상에요 돌이요 완전 삼겹살 썰어놓은 거죠. 아니 돼지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삼겹살 있잖아요. 소갈비. 예. 소갈비 삼겹살 이거 아니 그냥 돌을 잘라 먹고 싶다니까. 똑같으니까 삼겹살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돌이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요. 아 나 이거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진돗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만나는 사람한테만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 세계 솔직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우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1억 정도밖에 안 나요. 79억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통역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돌은 통역 필요 없잖아요. 와서 보면 되니까 미국 사람이든 뭐 영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제가 이렇게 지금 예상컨대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이 나가서 여기 와서 돌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솜씨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타이틀이 벌써 세계 박물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토록 전한 복음의 또 하나의 아주 좋은 신의 한 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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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 돌들이 외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돌들이 소리 지른다. 아, 그런데 돌이 소리를 질러? 진짜로 돌이 소리를 지르고 입을 벌리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거든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신약을 66권을 쓴 벤쪽까지 딱 벤쪽을 사서 보니까 66cm예요.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이 나고 유다가 목매서 자살하잖아요. 베기나고 그렇지. 그 고목남이 새끼질이 목에 감겨가지고 아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그 내용이 돌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산단설교처럼 그런데 유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등을 돌리고 예수님 뒤에 등을 돌리고 반대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다 모여드는데 그게 돌 속에 있을 때 아 이런 세상 예, 지금 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천지 창조부터 재림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주님이 돌에다 다 새겨놔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등지는 모습 뭐 목매다는 거 이게 물고병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야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잡으러 와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요 포승줄에 묶여서 재빼가는 모습이 나요. 돌 속에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그냥 보통 돌이 검정과 하얀 색깔인데 문양이 이것은 빨간 피로 물드는 색깔이에요. 골고다 언덕으로 그래가지고 빨갛다 이것도 그렇죠. 언덕에 그래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손등에 발등에 못자국까지 있어요. 십자가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 그 돌을 주인이 십자가가 파손된 거 있는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밟고 싶다 해서 보니까 사람이 약간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서 씻어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게 못자국이 다 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있을 거가 아니지래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다 그걸 뭐 영상을 만들어 놓고 기록을 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영상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성경에다 기록만 있지. 그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이 돌에다가 다 새겨놨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돌에다 다 새겨서 그 돌을 다 발견하게 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한 성경의 내용을 돌을 통해서 봐라. 이게 키구만. 그지? 그렇죠. 제가 전에 그 김형곤 씨라고 개그맨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일반 개그맨하고 차원이 다른 게 그분은 그냥 말로 하잖아요. 웃기는 것을. 그걸 스탠딩 코미디래요.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예, 저 개그맨 김형곤입니다. 어이구!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되게 웃기세요. 저하고 둘이 개그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한번 하자 그랬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목사님 합시다 하고 미국에 다녀오시고는 아유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분이 하려고 먼저 가는 바람에 못 했는데
그거를 지금 누구하고 붙었냐면 뽀빠이하고 붙어요. 뽀빠이. 뽀빠이 이상용 씨하고 붙어가지고 한번 해봤건 딱 했는데 지금 전국이 지금 배꼽이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너무 웃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돗개하고 뽀빠이하고 비슷했더니 진돗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뽀빠이보다 키가 큽니다. 훨씬 깜짝 놀랐어. 훨씬 크죠. 네, 훨씬 크대. 그 증거가 사진까지 찍어놨네 세상에. 한번 보여줄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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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잘 들어갔어요. 예. 한 5cm. 훨씬. 아유 5cm가 아니라 10cm. 10cm나 더 커. 오호이 차. 예. 예. 뽀빠이 진돗개 예. 둘이 예. 대상에. 제가 뽀빠이 이상용을 그 분을 상을 줬거든요. 연예인 계통으로서 남진 씨나 그래요, 그래요. 뽀빠이 송혜 씨나 예.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래. 믿는 위대한 인물 대상. 오케이 오케이. 예예. 예. 예, 예. 오케이. 제가 훨씬 크단 것만 좀 아름답지만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뽀빠이하고도 같이 토크하면서 에. 국민을 즐겁게 하고 그 즐거움 속에 복음을 심어서 구원하는 게 전 솔직히 목사니까 축복도 좋고 웃음도 좋고 행복도 좋지만 결국 구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도요. 돌 보고 말면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돌 속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구원받으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 있겠는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찍어서 보여주는 거 이제 좀 아꼈다가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진짜 신비한 돌 몇 개를 이제 찍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줘 볼 테니까 꼭 기대를 가지고 순천 어떻게 여기 오시려면 어떻게 그냥 순천 세계수석 정원 박물관만 딱 치면 아니요. 순천 세계수석 박물관 치면은 네. 아, 그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실 거고 네, 네, 네. 순천시 상사면 네. 오실 길 네. 117-5번지 네. 그만 이 금방지 3만 평 규모의 맞았어, 맞았어. 하나님의 작품을 네.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네, 오케이. 자연 물속에서 나온 네. 자연 그대로입니다. 네. 아이고 아니요 저도 뭐 여기 자주 와서 봤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꼭 한번 오셔서 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세계 성경 역사를 어떻게 펼쳐왔는지를 돌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지금 또 이제 말씀하신 말씀 하시고 그 돌 중요한 걸 지금 몇 개 좀 같이 가봐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한번 예. 한번 오시라고 진돗개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진돗개 전 노왕 박근산 장로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또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장경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둘째도 셋째도 감사드리고 이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순천에 오셔서 봐라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귀로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부족한 제게 이렇게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을 십독 있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지 않은가 세계 각국의 돌들이 미스코리아 돌들이 명품들이 순천에 모인 나라 그래서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입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꼭 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솜씨를 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군데 한번 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거 포도가 예. 이게 꼭 포도 갖다가 굳혀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보세요. 이거 아 똑같잖아 이게. 이게 진짜 포도요. 이거 돌포도. 아, 나 이거 진짜. 보세요. 이게 돌이 포도돌. 얼마나 첫 포도. 아. 성경에 나온 첫 포도예요.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새겨놓은 것 같잖아요. 예. 한자를. 하나님이 써놓은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네. 한 게 아니고, 이게 돌에 자연적으로.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건 산천이다, 이 말. 네, 이게. 예. 산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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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석이요, 일석? 예, 일석. 예, 하나의 예. 돌이다. 예. 아, 예. 그래. 예. 강과 산에 예. 수석. 예. 돌. 아! 이게 예. 수석으로. 예. 아면 꼭 예. 누가 써는 것 같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써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이게 사람 형 게 아니고. 예, 예, 하나님. 아. 돌도요, 돌. 우리나라 말입니다. 어, 돌. 아, 예. 돌? 예. 이야, 글씨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를 사랑하사 한글로 다 해놨습니다. 아, 예. 이야, 요 완전 뱀이네 이거. 예, 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이런 놈 나쁜 놈이야 뱀.
혓바닥까지. 예. 예. 이거 이거 양이네. 예. 양이네. 양이에요. 양. 양. 예. 양. 예. 이게 돼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 이따가 목사님 한 마리씩 가져갑시다. 예. 그 완전히 솔로몬 박상이네. 이게 솔로몬 박상. 예. 이거 봐. 이거 이게 다 돌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예. 이게 다 돌이요, 이게. 예. 이게 다 음식이지. 이게 뭔 돌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돌이 나오냐고. 지금 내가 볼 때 10분의 1도 못 봤습니다. 예. 이거 다 하기는 좀 너무 많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고, 궁금하시죠? 오셔서 이거보다 더 신비한 돌들 꼭 체험하시고, 딱 뜯었고요. 이거 보시면서 즐기시고, 이 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